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송으로 반갑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에 찬양하는 사람들, 화찬사를 진행하는 화찬사 팀. 저는 김하은이고요. 캘리송라이터 안수현입니다. 예, 방송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홍대에 올 일이 자주 없었어요. 화요일에 방송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홍대 방송에 올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아, 이첫 이전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또 저희가 오늘 순서를 맡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또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그런 찬양들로 준비했으니까요.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이 이전 예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번개탄TV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저의 대표곡이고 싶은 주의 평강 이곳에, 네, 함께 영광입니다.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그럼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네. 멘트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언제 발매하셨나요? 맞아요. 네, 제가 갑자기 인터뷰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곡이, 코로나 때 제가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진 못했지만, 종종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경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오프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모르시는 그런 약간 어색하고 조금은 좀 긴장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해요. 근데 모르는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하면 되게 어색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어려울 수수 있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찬양이 정말 쉬워가지고, 정말 동요보다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이 찬양을 따라 불러주시는데, 아, 왠지 내가 아는 곡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아는 곡인 것 같다 했던 그 곡을 오늘 좀두 번째로 또 이어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저도 근데 이거 처음 네. 들었을 때 표절인 줄한 알았죠. 번 듣고 그쵸, 외웠어요. 그쵸. 아, 이게 어떻게 있잖아. 보면 되게 좋은 네. 아, 정말 멜로디와 가사가 계속 반복되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뭐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었던 찬양이라 맞아요. 너무 좋은 굉장히, 곡입니다. 네,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양 나눌 때에 마음 여셔서, 입술도 여셔서 같이 이 찬양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의 평강이 이곳에 첫 곡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주를 보겠네. 주님의 축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사랑 온 세상에 흘러넘치리.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주의 평강이 이곳에 아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이 번개탄 TV 이곳에 위에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평강이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번개찬 네. TV가 이렇게 홍대 가온 스테이지에서 그렇죠. 온맘 시어터로 이렇게 이사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홍대라는 이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또 어떤 향락의 문화들이 네. 가득한 이 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버텼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옮겨놓고 보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 더 중심부로 들어온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곳에서 많은 기도와 많은 싸움으로 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오면서 더 뜻깊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이제 제가 약간의 길을 헤매면서 헤매셨군요. 네, 살짝 이렇게 헤매면서 기웃기웃 또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야 우리 번개탄 TV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와 찬양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홍대라는 곳이 우리가 굉장히 번화하고 그렇죠. 화려한 곳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낮에는요 네.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예.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목요일에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고 젊은 청년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 엄청나게 화려한 네온 사인들 네. 그리고 막 크게 울리는 그 음악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것이요. 정말 환하고 화려하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더욱더 밝히면서 살아야겠다. 아멘. 이 온마음 쉬어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럼 우리 그 다음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이 찬양 네. 함께 부르시면서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빛을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귀를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은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
아멘.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의 빛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다 함께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을 물러가노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빛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 기간에 빛 되신 우리 주와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준비한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화찬사가 오늘 이전 예배 때 순서를 맡게 되면서 네.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하시네요 네, 이전 감사 예배 순서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코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사를 했으니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거 좀 잘 맞지 않냐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농담을 저희는 진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진심으로 받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채택된 곡입니다 저희 우리는. 농담인지 몰랐잖아요 네, 또 저희 진짜로?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라는 의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막내인데 본의 아니게 항상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찬양 정말 원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한동안 다녔던 교회가
간판이 없이 뭐 계속해서 이 임대를 이렇게 이동해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되게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건물이 멋있게 올라가면 교회일까?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면 교회일까? 뭐 예배 시간이 정규적으로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 교회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판이 없더라도 십자가 하나 달아놓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발 아래 거룩한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절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많이 기다리셨던 우리 장정택 목사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큰 박수로 네 우리 장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예배 방송하는 예배 음악기의 장종택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 번개타는 번개타 TV는 역설을 사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번개탄 TV가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회중 예배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번개탄 TV가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요즘은 이 교회가 이제는 술집이 되고 교회가 극장이 되고 이런 시절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번개탄은 극장을 예배처소로 만드는, 와, 이 역설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찬양을 드리는데 사실 어쩌면 세상 음악을 태동시킨 홍대 글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찬송이 울려난다는 것이, 아, 저는 앉아있는데 물컹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더 심장부로 이사를 왔다는 것에 축복하고요. 그래서 첫 곡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임우현 대표님이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분이 시인이세요. 시집을 한 6권이나 냈을 거예요. 그리고 예, 몰랐죠? 아, 감성임입니다. 감성임. 여기는 감성파기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설교가로, 저자로 아주 이렇게 활동이 엄청나신데, 항상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 욕심이냐면, 노래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피처링을 해달라, 시켜달라, 자기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이게 음원을 낼 때는 시중으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새로 놓은 음원 중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함께 하신 거예요. 제목을 이분이 지어주셨어요. 예, 이렇게라도 위로를 드리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깊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형님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 한마디 안 하고요 바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즘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예,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끝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정작 주님은 내 삶 끝머리에 밀려난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 꿇을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끝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네. 그래서 우리 사실 방송이 참 말을 많이 내뱉잖아요. 그 말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 방송 관계자들, 스태프들, 우리가 대기를 또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방송이 꼭 인생과 비슷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앉아 있으면서 지어냈죠. 아, 이걸 해야겠다. 왜냐하면 방송은 항상 좋은 것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인생도 보면 우리 뭐 SNS나 이렇게 올라가는 글들을 보면 자기 인생에 제일 좋은 것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도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를 올려서 내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행도 한 10년에 한 번 갈까 하는 것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명품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근데 방송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방송 같이 번개탄을 처음 초창기부터 하면서 아, 정말 눈물이 많은 곳이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지만 참 많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아프면, 못 나오게 되면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뭐 이문 대표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정말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씩 그 생각해요. 차라리 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그냥 사사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 말고도 박유한 목사라고 참 많이 걱정하는 또 후배가 한 명 있어요. 형님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예,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인생 같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방송은 또 우리가 또 좀 정직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공감도 되고, 아, 자, 사역자들도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좀 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참 귀한 역할을 한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순간 생각나는 말씀이, 제가 인생과 닮은 그 구절이, 말씀을 여우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그 4장 7, 8, 9, 10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 질그릇 같은 이 번개탄 안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인생이 사방으로 그죠? 막 온통 공격을 다 받잖아요. 인생이요, 한번 일이 터지면 희한하게도 이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막
욥기처럼 그죠? 올 때도 있고 또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 핍박을 받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 이 번개탄과 우리 인생에 참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른 노래지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탁하면 고심이 참 많이 돼요. 많은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제일 알맞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닮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노래를 만드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함께 부르면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스태프들과 모든 분들이 같은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주세요. 삶은 궁핍해지고 문제는 커가며 걱정이 앞서고 염려의 한숨은 짙어도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리.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불러도 근심과 불안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신실한 은혜를 구하리.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보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주가 나를 강하게 하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의 손 놓지 않으리. 기가 막힌 절망이 주를 보게 하리. 시련은 특별한 은혜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보리. 나는 비록 연약해 주 날 강하게 하리.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보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주가 나를 강하게 하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의 손 놓지 않으리. 하실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의 손 놓지 않을. 한 번 더.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의 손 놓지 않으리. 기가 막힌 절망이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요즘 또 고난 주간이라 아, 또 왜 그러세요? 우린 너무 잘 학습되어 있어.
부산 주간이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그래서 거기 후렴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물었어요. 국문학과 그 어떤 교수였는데 목사님 왜 가사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넣었나요? 같은 의미 아닌가요? 근데 제가 짧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느 날 폐지 줍는 할머니 아시죠? 우리 요크를.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늘 가지냐면 폐지를 다 주어도 3천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보면 5천 원을 이렇게 식사값을 드려요. 그 놀래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선인 같은 분이 이렇게 돈 5천 원 받으면 깜짝 놀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 그게 마음에 와, 너무 와닿았어요. 그 감사함의 표현이 아,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런 표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고맙습니다라는 가사는 거의 없었어요, 찬양에. 아마 제가 거의 처음 이 가사를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 번개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게 일들이 또 이후에 있을 거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더 크게 해서 그걸 덮어버리면 좋겠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노래 마지막으로 부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거룩한 양손을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거 좀 켜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노래하면 항상 울컥해서 마지막에 제가 좀 울컥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아, 근데 뭐가 우상향해가지고 이거 점점 웃음 방송으로 안 보인 거니까 방송으로는 안 보인 거니까 죄송한데 고난주간 방송으로 안 보인 건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네, 처음이에요 이런 거.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셨죠? 네, 제가 엎어질 뻔했지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금 전에 객석에서 넘어질 뻔했던 이무현 목사입니다. 아, 우리 이천 감사 예배. 아무튼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번개탄 TV 이제 벌써 4년 말이 안 되는데 4년 2개월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박유한 목사가 늘 그만두라고 핍박하고 있고 제가 아는 많은 선후배들이 이제 그만할 때가 아니냐고 계속 핍박하고 있지만 다행히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에겐 365일이 고난주간이고 또 우리에겐 365일이 부활절이 아닐까 아마 그 일의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 감사회 때 귀한 목사님 모셔서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을게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사역적으로는 귀한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인물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키도 비슷하고 인물도 비슷하고 많은 것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지금 저 혼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우리 동사 목사님이신 우리 최원규 목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소망교회 최봉규 목사이고요.
그리고 이무현 목사님과 키도 비슷하고 또 인물도 비슷한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특별히 이 번개탄 TV 공개 올 이전 감사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참 영광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옆에서 하면서 또 조마조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 집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집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또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직한 꿈을 꾸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큰 꿈을 꾸고 건강한 꿈을 꾸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직한 그런 꿈을 꿀 때에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정치의 위기다, 또 경제의 위기다, 또 그 외에 기타 다른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이 꿈을 꾸기를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꿈꾸기를 그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마음껏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고 있었던 그 꿈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나의 형편이 이렇다 또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집안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잘 보지 못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꿈꾸는 소년, 우리에게는 일평생 소년입니다. 소년 요셉이 있어요. 우리가 꿈하면 요셉을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아주 신비로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비관적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길에서 객사합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형 10명과 함께 사는데 그 10명의 형들은 난폭하기 그지없었고요. 믿음 없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지 아니한 의붓 어머니 3명과 같이 살았어요. 난폭하고 믿음 없는 형들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살았고 의붓 어머니 3명에게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갔었던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목하며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요셉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 그 이후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편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는 바로 그때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요셉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 꿈꾸는 소년 요셉, 그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어도 그 꿈을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큰 그릇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성품, 이 요셉의 세 가지 성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은 바로 순종의 성품, 순종의 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세겜으로 내려갔으니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나한테 안전한지 알려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세겜 땅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야곱의 딸 다나가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느라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그 남자 형제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육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언제 보복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짐을 싸고 세겜 땅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들은 세겜 땅을 다시는 갈 수 없는 그 땅이라고 여겼고 그곳에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 목숨 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세겜 땅에 가서 이 양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동일을 하고 있었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떨어 세겜 땅에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안전한지 나한테 알려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까요? 요셉도 세겜 땅이 위험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를 위험한 곳에 보내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200리가 넘는 세겜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은 순종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그 그릇이 없는 사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도 망쳐지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그릇,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실의 그릇이었습니다. 성실의 그릇. 두 말 하지 않고 세겜 땅으로 달려간 이 요셉. 가보니까 형들이 없거든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 형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을 떼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단으로 내려가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다시 도단까지 100km를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요셉은 도단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할 일 다 했거든요. 아버지가 부탁한 것은 세겜 땅에 가서, 그곳이 위험한 곳이니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보고 오라, 이것을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할 일 다 한 겁니다.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안전했다라는 거, 도단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도단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꿈의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십리를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두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강중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강중민 목사님이 이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More mile 정신, 그러니까 더 마일, 더 많은 곳을 따라가는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책무 이외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마엘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시켜보면 압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많은 일 시키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를 내보지 않아도 딱 과제 한번 내보면은 그 사람이 더 큰 과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반드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 한 가지를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더 큰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한 가지 시켜보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좋은 그릇, 그것은 바로 성실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영성의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무엘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달려옵니다. 아마 성경 말씀은 세 번 불렀을 때 세 번 다 달려왔다라고 기록했지만은 아마 열 번을 불렀어도 스무 번을 불렀어도 사무엘은 달려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죠. 한 가지 작은 일, 이름을 불렀을 때 달려올 줄 아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영성의 새로운 세례를 열어채기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이 된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동일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일을 하는 다윗을 보았어요. 다윗은 할도리를 다한 것을 넘어서 모마일 정신으로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가서 그 양을 구원하는 그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라면은 나의 백성,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큰 꿈을 담는 좋은 그릇은 바로 성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 꿈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 꿈의 그릇이요 남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그릇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100km도 넘게 달려간 이 도단에 도착을 해보니까 형들이 이미 달려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하며 이야기합니다. 아,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요. 요셉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그를 팔아보자.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피를 흘리게 해보자. 그의 꿈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꿈이 소중한 것처럼 내 친구의 꿈이 소중하고 나의 꿈이 소중한 것처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꿈이 소중하고 내 가정의 꿈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가정의 꿈도 소중하고 내 교회 꿈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교회 꿈이 소중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이제 팔려 나간 요셉, 그의 인생은 온통 다른 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감옥에 가서 간수들의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만났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 왕인 바로의 꿈조차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모든 함께한 사람들의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릇을 가진 이 요셉에게 더 많은 사람, 나라의 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그곳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너무나 좋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히 여기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꿈의 그릇은 더욱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곳에 담으십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꿀 때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때부터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꿈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그릇을 가지십시오. 순종의 그릇을 가지십시오. 성실의 그릇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번개탄 TV 공개월이 이렇게 이전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번개탄 TV가 꿈을 꾸고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져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꿈을 이룬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꿈을 다 담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까지 담는 그런 번개탄 TV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공개월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꿈의 그릇을 넓히는 우리 모든 번개탄 TV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어찌 보면 저희 번개탄 TV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랑 스태프들 많은 사역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가진 최고의 자산,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성실함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우리 스태프들도 한 주도 못 버티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한 주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5,100편의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모든 영상에 본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가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거저받은 은혜 주신 사명대로 앞으로도 계속 시대적으로 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마지막 찬양 이번 주간에 더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양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시간들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 모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너지한 우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홍대라는 땅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면 놀 곳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죄질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전한 온맘 시어터 앞에 나가보면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점집이 있고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술집이 있고 한 집 걸러 한 집 건너 놀집이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같이 죄 짓고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끝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 있는 주님의 고난 덕분에 주님의 아픔 덕분에 살아나게 됐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시대적인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2024년 또 한번 이제 홍대하면 예배, 홍대하면 찬양, 홍대하면 기도, 홍대하면 은혜를 받은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꿈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꿈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의 꿈이 한 민족을 살렸듯이 이 홍대 땅에 오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의 꿈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꿈과 이 홍대에서 이어지는 모교 예배와 온맘 시어터에 되어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참 많이 나약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대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홍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홍대 땅에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알 수 있는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순종하고 성실할 때 그 꿈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내 꿈이 아닌 남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곳에 앞으로 또 많은 사역자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보잖아요. 어떤 날은 관객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 자리가 가득 찬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조회수가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조회수가 한 번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무도 오지 않고 어떤 조회수도 없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와 함께 동역할 때 그가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곳에서 힘을 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은혜의 때를 주옵소서. 부흥의 날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이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목요일마다 화수목마다 이곳에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더라면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번개타 가족 여러분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 한번 할 때 작은 응원 한번 보낼 때 누군가 한 명의 사역자가 힘을 내서 그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의 꿈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을 써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써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시며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성실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남의 꿈을 위해서 싸우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겠다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다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꿈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그를 통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2024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영혼과 자를 위해 우리가 작게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한 스텝들에게 성실한 은혜와 순종의 사명과 시대적인 사명 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번개탄 가족들,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힘모아 다음 세대 한 영혼 구원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정 감사 예배 드립니다. 2024년도 끝나는 날까지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한 명의 사역자가 꿈을 꿀 때 그 한 명 때문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홍대 온맘 시어터 공개월 이전 감사 예배를 잘 마쳤고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멀리서부터 오늘 뭐 신청자가 아주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대낮 1시. 사실 저희가 목요일 1시에 이걸 하면서도 늘 고민이지만,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매주 목요일 1시마다 꿈꾸는 사역자들이 옵니다. 정말 누가 올지. 세상은 유명 무명을 말하고 세상은 선배 후배를 따지지만 정말로 꿈꾸는 자들이 목요일 1시에 와서 귀한 꿈을 꿀 때 그 꿈은 정말로 이 땅에 샬롬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어떤 예배팀이 이곳에 올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홍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품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4년 지금 100번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100번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스태프들의 기쁜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할 거라고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저는 믿고 있으니까 같이 그 일에 은혜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모든 일에 함께 승리하시도록 기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복기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이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번개탄 TV 위에와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울며 헌신을 다하는 스태프들과 번개탄 TV 모든 시청자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간절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